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정 콘서트 이름이 좀 발음이 이상하죠. 식임편하고 정성서 두 편을 하고요. 정명도 선생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원불교 서태산 선생님께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하던 건데 많은 선비들이 좋아하던 시입니다. 뒤에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추일우성이라고요. 가을날 우연히 짓다 이렇게. 요거 하나 읽어보고 끝내면요. 정명도 선생이 글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뭐 전해오는 말로는 동생이 정희천 선생이 이제 주자의 뭐죠? 몇대 스승이죠. 그래서 정희천 선생이 아주 그냥 그 학문 체계를 세우기를 좋아하시니까 정명도 선생은 뒤로 빠져버리고 그냥 본인이 쓴 글은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안 남아있고 지금 남아있는 글에 일부가 있는데 일부 글들이 다 명문들입니다. 그런데 정희천 선생 글인지 정명도 선생 글인지 모르는 글도 태반이고요. 그냥 저자 미상도 많고. 그래서 그 근사록 같은 데 보면 정명도 정희천 선생 글이 최대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사록에는. 주자가 만든 근사록에는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근사록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정명도 선생 글이라고 확실한 것도 있지만 애매한 것들은요 다 정자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정자라고 합니다. 두 분을 합쳐서. 예, 이정자 그래요. 두 명의 성이 같으니까요. 주자 이렇게 하듯이 자자 붙으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정자 정 선생님 이런 거죠. 정자 두 분이 있어서 애매하면은 그냥 정자가 만들었다고 답니다. 누가 말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정명도라는 분이 이제 제일 당시 북송 때 육군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스승이 주렴계예요. 주렴계 선생, 정명도, 정희천. 이분보다 나이가 아주 또 많으신 분이 주렴계 선생이나 장행거 선생이 나이가 아마 그 연배가 그래도 비슷할 텐데요. 장행거 이렇게 있고요. 장행거는 기철학자죠. 태허의 기에서 우주가 나왔다는 기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기를 중시하는. 정명도 선생님도 기를 중시하세요. 그리고 동생 정희천은 좀더 상대적으로 원리를 중시하시고. 예, 그래서 정명도 선생은 우주가 한 기운이다 하는 기운을 또 많이 강조하시고, 장행거 선생이 특히나 기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오면요, 이분하고 서하담 선생이, 서하담 선생이 장행거 선생을 많이 거론해요. 그러면서 장행거의 기론, 서하담 선생도 기론이거든요. 우주는 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 원리를 중시하는데, 이기론이지 않습니까? 원리냐? 원리는 정보거든요. 정보냐, 에너지냐. 우주를 만들어낸 핵은 정보냐, 에너지냐에서 조선시대 입장은 에너지는 보조자고 정보가 법칙이 우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리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주기론이건 주리론이건 이를 중시하는 건 똑같습니다. 정보가 제일 귀한데, 이니에지도 정보거든요. 우리더러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램들. 그 정보들이 구현되려면 또 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는 도와주는 역할이고, 근원적인 핵심 정보는 이니에지를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제를 지켜라, 지혜로워라 하는 정보나 프로그램들은 원리라고 보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원리가 본성이다. 이게 성리학입니다. 우리 원리가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성리학 입장이 지금 정희천 주자로부터 나오는 게 원리를 중시하고, 장행거나 정명도 선생은 기를 또 상대적으로 많이 중시해 줬거든요. 원리를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기를 좀만 더 중시하면은 이제 좀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그래서 서하담 선생이 장행거 선생을 이어서 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주 태초의 에너지였지. 그 에너지가 그 빅뱅하듯이요. 우주를 만들어냈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 주리론자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리를 중시하는 선비들이.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논쟁이 자꾸 붙는데, 리냐 기냐 가지고 붙을 때 서하담 선생은 기 쪽이죠. 그래서 북송 육군자가 이 모든 성리학의 원형을 제시한 육군자들이 안태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장행거 선생이나 정명 선생은 기를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정희천이나 이런 분들을 리를 중시하고, 또 누구 있죠? 소강절 이런 분들도. 소강절 선생 같은 경우는 역학에 밝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마광은 자치통감이란 역사서를 지은 분이죠. 요렇게 친구들입니다. 다 그냥 같이 모여서 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이제 육군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육군자 중에 제일 고수라고 합니다. 정명도 선생이 제일 단이 높았다. 정신경지가 제일 높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명생은 형님인데 그분을 대하면 제자들이 형 동생한테 다 같이 배웁니다. 공통의 제자들이에요, 대부분. 형은 늘 봄바람 일고 정명생을 만나면 이분은 화도 안 낸대요. 늘 봄바람이고 정희천생은 늘 정희천생 앞에 가면 식은땀이 흐르게 딱 각 잡혀 있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죠. 봄 기운, 가을 기운에. 그래서 이 정희천생이 가을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학문을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니까 그게 주자하게 모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명생은 배울 때는 그거로 배워라 하고 자기는 빠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다 보면 나중에 정명선생처럼 원흉무회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는 엄격히 배워야 되잖아요. 정밀하게 이게 사단 분석 저희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단을 엄격히 따져봐야 돼요. 따지다 따지다 달인이 되면 정명선생처럼 되는데 바로 정명선생처럼 배우면 늘 느슨하게 또 하면은 사단 분석을 또 게을리하다 보면은 사단이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정명선생은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뒤로 빠지고 본인 글들을 많이 안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이 글 두 편이 남아가지고 이게 정명선 선생의 이제 사상의 핵심을 말해줘요. 이걸 보시면 불교 선사가 쓴 글 같기도 하고 막 그러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금강경을 끝냈습니다만 금강경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작은 자, 에고라고 합니다. 작은 자아로서 이 세상을 보면 나와 이 세상이 벌써 상대적으로 이원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는 놈하고 나 밖에 있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죠. 세상은 아와 비아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식견을 높여서 보면 나와 남이 다 어디서 나왔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강경의 핵심인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이 정명도 선생의 식인편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나가 있고 그쵸 남이 있어서 상대적인 게 이원성의 세계가 이 세상인데 지금 우리 마음 사는 세계고 그래서 이거는 에고라고 하고요. 작은 자 한문으로 소화 그럽니다. 예, 이건 어떤 개체성이죠. 나는 남하고 다르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놈이나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남이라는 존재나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오감 아닌 다른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제가 남으로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 오감의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내는 어떤 뭔가 신호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눈에는 그 여러분의 촉감에는 여러분의 그 후각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존재합니까? 오감 정보로서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남이라는 건 다 여러분이 오감 정보로 파악해서 생각과 감정으로 가공한 것들이에요. 즉 이걸 하나 이 마음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철학자들은 마음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걸 알아낸 겁니다. 즉 나와 남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나라는 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라는 놈에서 나타난 생각 감정 오감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다 해서 마음이죠. 그래서 불가에서 일체 예 유심 일체가 마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저한테는 여러분이 오감으로서만 존재합니다. 제 마음에 오감의 대상으로서만. 그렇다고 여러분 안 계시는 거 아니죠. 실제하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오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각자 우리는 자기만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모니터에 들어온 외부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는 일체유심이라는 걸 강조하고 유교는 안 그래요. 다 마음 소관이라고 혹시 보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육군자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모든 걸 마음으로 환원하는 걸. 다만 이거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체 우리가 마음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와 남이 사실은 지금 둘이 아니고 참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나와 남이 둘이 없어요. 둘이 생겨버리면 벌써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고 마음의 세계,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로 펼쳐지는데 생각, 감정, 오감 이전에 그 나라는 그 자리는요. 자.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지 그 자리가 나겠죠. 울고 웃고 할 때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가 있지 않을까요? 기분이 좋아졌네 나빠졌네 알고 있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까지 소리 듣다가 지금은 이걸 듣고 있고 지금 조금 있다 저걸 보고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뭐가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걸 이어주고 있나요? 나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놈을 지금 바로 보시면 그렇죠? 제가 뭐 도와드리면은 나라고 속으로 얘기하시고 누가 나라고 했나 한번 보시거나 모른다고 하고 생각 감정 오감을 일체 모른다고 해버리시면요 안 없어지는 놈이 나죠. 다 모르겠다고 했는데 모르겠다를 하고 있는 그 놈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나를 한번 직시해 보시면 이 나라는 놈이 모든 마음 작용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일체는 나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남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마음의 양극단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구로 치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북극, 여기를 남극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북극과 남극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이 있는 존재라면 이게 둘인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 남이 이렇게 양극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하나죠. 다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북극 따로 있고 남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존재의 양극인 거죠. 즉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양극입니다. 나라는 놈하고 남이라는 존재가요. 이렇게 보시면 에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여.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나 밖에 지금 남이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예, 요거는 지금 철학적이지 못한 마인드입니다. 너무 그냥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 근데 주체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딱 깨워서 뭔 일 생겼을 때요. 이게 지금 다 내 마음에 펼쳐진 일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꿈속에서 막 누구한테 쫓겼다든가 누굴 만나서 기뻤다든가 깨고 나면요. 없죠. 다 내 마음이었죠. 내 마음이 이렇게 분화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꿈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돼요. 건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생시라면요. 그 손 하나 못 댈 그 나무도 다 잘도 그려져요. 잘도 펼쳐지고 너무 인테리어 좋은 그 꿈에서는 만드셨는데 왜 지금 못 만드시나요? 신기하죠. 우리 무의식에는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만들어내요. 지금도요. 꿈처럼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 쪽에서 뭔가 신호를 보냈겠죠. 여러분의 망막을 자극하고 오감을 자극하니까 지금 저 같은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펼쳐진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외부의 신호를 받아서 반응하면은 생신 거고요. 외부의 신호 없이 혼자서 오감을 펼쳐내면 우리가 꿈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혼자서 펼쳐내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깨어나십시오 할 때는요. 딱 깨어난다는 거는 작은 자아로서 남하고 내가 있다라고 보는 건 못 깨어 있는 거고요. 이 전체 구조를 보면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니 남이니 하는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걸 그 너머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중심이 있어서 가능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이걸 지금 불과에서 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반야라고 하죠. 바라밀. 바라밀은 완성. 반야, 지혜. 이게 불교에서 얻어야 하는 지혜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법공이라고 합니다. 일체. 일체가 법에 해당된다. 만법. 예, 만 가지 법이, 온갖 법이 공하구나. 마음일 뿐이었구나. 내 참나에서 일어난 마음의 현상일 뿐이었구나. 이해되세요? 예. 나로 존재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른 거 관심 끊으시고요. 나라고 하시면서 나라고 말하는 그 자리만 느껴보세요. 마음으로 은근하게. 내가 있다는 것만 즐겨보세요. 그러다가 내 몸도 보시고 이 세상도 이 방안을 다 느껴보세요. 가르지 마시고. 이래야 일체가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조금 느껴져요. 작은 자아로 보면 안 느껴지고요. 더 고차원 자아. 예. 소아라면 태아가 있어요. 더 큰 나가 있어요. 나라고 하고 보시면요. 지금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듯이 내 마음과 이 상대방이 모두 다 내 마음에서 돌아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깨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다는 건 이 세계 속에 파묻혀서 내가 있고 남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걸음 떨어지니까 우주적인 자아 대아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나니 남이니 몸뚱이니 세계니 하는 것들이 다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보고 있는 거더라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강의 때마다 이런 비유 많이 드는데 여러분이 장갑을 끼시고 천하의 모든 물건을 다 만져보셨다 하든 한들 여러분이 만지신 거는 장갑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세생생 뭐 수많은 윤회를 하며 사신다고 해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는 못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주를 보고 다니시니까요. 그렇죠? 은하계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온 은하계죠. 추상적이건
혹시 가보셨다면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것도 여러분 마음의 오감 중에 하나 아닌가요? 오감에 들어온 정보거나 그걸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입힌 거거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요. 지금 이 불교권, 유교권 이건 기본이에요. 깨달으시는 분들은. 참나를 각성하시면 이걸 알게 돼 있거든요. 작은 자아에서 큰 나를 깨닫게 되면요. 일체 만물이 내 안에 다 들어있고 나로부터 나왔구나 하는 걸 아세요. 이 나라는 건 에고가 아니고요.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때 나라는 건 이게 아니고요.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 귀하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건 지독한 에고이스트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나인 그 나. 내 거라고만 말도 못 해요, 전하는. 작은 자아를 초월한 나니까요. 분명히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 작용인데,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신, 그게 뭐냐면, 나라는 놈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이요. 존재감은 누구나 똑같이 갖고 계신데, 거기다 뭘 입히시죠? 나는 몇 년도부터 존재했다. 나는 어디를 다녔다. 내 가족은 누구인 상태로 존재했다. 돈을 얼마를 번 나다. 이렇게 자꾸 본인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거기다 옷을 입히는데, 요거 탁 털어버리고, 이걸 다 몰라 해버리면 요것만 남아요. 몰라도 엄청 빠른 법입니다. 몰라.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오감이든지 몰라 해보세요. 몰라. 그러고 남는 놈이 나예요. 그건 나라고도 말할 수 없는 나예요. 그쵸? 분명히 느끼시고 있는 그거. 그 입장에서 다시 봐보세요. 들어가지만 마시고, 몰라 하고 들어가지만 마시고, 여기서 괜찮아 하고 다시 나와보세요. 다 괜찮아. 한번 몰랐더니요. 몰라로 한번 탈색을 했더니, 지금 내 화난 감정 괜찮아. 기쁜 감정 괜찮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괜찮아. 다 지금 만족해 보세요, 한번. 몰라를 한번 거친 뒤에 괜찮아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 무슨 불만 있으세요?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게 나랑 둘이 아닌데요. 나라고 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탁 터버리면요, 경계를. 나니 남이니 가르고 있던 게내 마음이 가르고 있던 거지, 사실은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스스로 가르고 있어요. 요 촉감은, 이 펜은 내가 아니야 라고 가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펜입니다, 이거. 그쵸? 꿈속에 아무리 흉한 걸 봐도 그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신 거지, 본래 있는 게 아니죠, 꿈은. 현실은요, 본래 있어요. 그런데 본래 있다고 하지만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마음에 비친 모습만 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져서 느낀 그 촉감을 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뇌에서 다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다. 이 사태를 직시한 사람, 고대 이런 그뭐 뇌과학 뭘 몰라도요, 마음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지금 과학자보다 더 정확히 알아냅니다. 일체가 내 마음이 소관이구나. 나와 남이 원래 둘이 아니구나. 이걸 깨치지 못하면, 우리가 유교에서는, 불교에서 견성 그러죠. 맹자는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깨치는 거를 견성, 본성을 봤다. 요놈이 본성이니까요. 만물의. 나의 본성이자 만물의 본성입니다. 그놈을 봤다. 유교에서는 맹자가 지성 그랬습니다. 본성을 알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중심. 자, 원주는 만물이에요. 여기 만물이 펼쳐집니다. 일체가 유심이라는 게 뭐가 하나가 있어서 이놈을 다 만들어내요. 중심 자리는 하나예요. 이놈이 나예요. 나라는 게 있어야 이 만물의 세계가 펼쳐져요. 이원성의 세계가. 예. 나라는 놈만 있으면요. 울고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울었다 웃었다가 생기려면, 울면요. 반대 상황이 또 펼쳐지겠죠,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고 나면은 좋은 거, 싫은 거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만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둘다 버려야 돼요. 하나만 버리는 건 없습니다. 나는 쾌락이 좋아, 고통은 없을래.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원성의 세계에서. 고통과 쾌락을 다 버려야 이 참나의 세계로 돌아가서, 참나에서 느껴지는 또 영원한 행복이 있겠지만, 그거랑 이 현상계에서요. 쾌락, 욕망의 성취와 고통, 욕망의 실패. 욕망이 다 성취할 수 있을까요? 현상계 살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고, 그걸 초월하는 안목을 갖춰야 이 전체가 하나로 보인다. 정명 선생님은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거고,
자,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불교식으로 만약에 말씀드리면은 마음법을 깨 일체가 다 내 마음인지 깨달았다 하면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이걸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명도 선생님은요. 사랑.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일체 만물이 여러분이 남이라고 여기는 것마저도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다 하나였다고요. 그 뿌리도 하나고요. 만물의 뿌리가 다 나라는 존재 하나였다고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거 가지고만 생각하세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중에 다 남이라고 여기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이 그렇게 다 재구성해서 보고 있었다는 걸 아신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줄 아시겠죠. 그걸 유교에서 인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사랑.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상태. 불교에서는요. 인을 다른 말로 하면 인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인은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아니고 고를 균자입니다. 똑같다라는 표시. 나와 남이 똑같다.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요. 자타 이려라 그래요. 자타 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해버리면 인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상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와 남을 둘 다 놔야 돼요. 완벽한 자타불이 상태는 언제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 가능해요. 현상계로 나오면요. 나와 남이 완벽한 둘이 아닌 경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현상계로 여러분 일단 나오시게 되면 나라는 관점에서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나와 남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현상계에서는.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왜냐? 뿌리가 원래 하나인 줄 알게 됐으니까. 뿌리에서는 나와 남이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남을 조금 더 구분 안 하시면 그대로 이원성을 초월해 버립니다. 사실은 지독한 사랑은요 그대로 이원성의 초월이에요. 몰라예요. 나와 남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다 하셔야 완벽한 나와 남을 조금 더 구분 안 하고 계시면 이원성을 초월한 참나 상태예요. 그리고 이 현상계에 들어오게 되시면 다시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와 남이 갈라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하고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이 우주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 나는 한 개체의 입장을 이미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간단해요. 이 개체를 놔버리면 다시 나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인 그러면요. 그대로 완벽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이해되세요? 나와 남을 조금 더 가르지 않는 상태.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고 그 자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인 자리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고 이제 읽어볼게요. 사전 정보였습니다. 이게 정명도 선생 사상을 이해하려면 이분들은 불도의 달인들이시니까 이 정도는 지금 이해하셔야죠. 그분들이 한 10년 공부하신 거 지금 빨리 줄여서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걸 가지고 유교랑 버무려서 뭘 펼쳐내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랑은 제가 미리 좀 써놨어요. 사랑은 분별심이 없는 경지다. 주객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한다. 이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상태이다. 심외 문물의 경지다. 안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또 어려운 말을 써놨네요. 거기다 저는 이렇게 개념은 안 풀면 못 견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해 안 되실까 봐 심외 뭐죠? 심외 무물.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자 보십시오. 내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 이게 불교 용어 같죠? 이게 선비들이 쓰던 조선시대도 똑같이 쓰던 용어입니다. 유교의 기본 원리예요. 심외 무물. 특히 왕양명 선생 같은 분들은 아주 강조하죠. 내 마음 밖에는 다른 내 마음 밖에 물건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다. 이해되세요? 왕양명 선생이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왕양명 선생이 제일 강조한 말이 저건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왕양명 선생한테 지금 저 산 위에 꽃이 하나 폈는데 당신 마음에는 안 들어와 있다. 그럼 그 꽃은 없는 거냐? 아니다. 그 꽃은 아직 내 마음에 피어나지 않았다. 내가 그 꽃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러난다. 이런 식 얘기를 자꾸 선사 같은 얘기를 하는 이 선비들의 세계도 여러분 아시면 정말 골 때립니다.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불교랑 또 달라요. 불교의 원리들 다 갖고 응용하는데 이니지로 이 현실 문제로 귀결해내요. 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나 직장에서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깨어있음하고 그 직장이 하나로 설명되는 거 보시려면요. 왕양면 선생의 전습록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육아의 아주 선사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사상 보면
왕영회 선생님도요, 불도에 한참 심취했다가 유교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불도는 기본으로 해요. 왕영회 선생님이 나중에 전습록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습록도 제가 해드릴게요. 전습록에 보시면 왕양명 선생님이 새신랑인데 장가 간 날 사라졌어요. 신랑을 찾아서 가니까 백운관이란 도관에서 도사랑 얘기하다가 장가 갔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가서 얘기를 하다가 도담을 나누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도 앉아서 도 닦고 그럴 때는, 그런 도관에서 도 닦을 때는 누가 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오는구나 해서 마중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참 이것도 요상한 물건이다, 여기에 심취해서 내 마음이 버리겠다 해서 이것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이니지로 돌아옵니다. 다 똑같아요. 주자, 왕양명, 정명도, 정의죠. 다 불도에 푹 담갔다가, 이런 내용들은 불도에서 더 자세히 잘 가르치니까, 유교에도 원래 있는 내용이지만 다 배우고 다시 이니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있음과 사단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분들은 다 겪어요. 이거 그 종교 나눠보지 마시고, 이 과목은 저쪽 과에 더 잘 가르쳐주고 이게 있겠죠. 이니에지는 유교 과목에도 잘 가르치고, 육바람이랑 이니에지는, 깨어있으면 불교 쪽이 더 잘 가르치죠. 호흡은요, 단학법 이런 건 도교가 잘 가르치죠. 그 여러 과목 선생님들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다 하셔서 이게 나왔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심의 무물의 경지이다. 천지 만물이 모두 내 안의 일이 된다. 나는 천지 만물의 중심이 된다. 내가 만물을 둘로 가르지 않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모든 걸 둘로 나누지 않고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중심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되면은 그걸 초월해서 보고 있는 내가 나와요. 그렇죠? 작은 내가 아니라 더 큰 나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중심이라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실 수가 있어요. 나와 남을 안 갈라버리면. 그러면요, 천지 만물은 다 내 안의 일이니까 내가 모를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유교는 지금 반야바라밀을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 유교에서 유교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만물의 원리를 내가 모를 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 내 마음 안에 펼쳐진 일이라면, 그리고 그걸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지금 펼쳐서 보고 있는 게 내 마음의 작용이라면, 나는 왜 그 원리에 대해서 모를까요? 요놈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요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죠? 어디다 쌓일지 처음엔 대본에 모르시죠? 왜 그 이 원리에서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양명 선생님, 그러니까 이 정명도 선생님. 왜냐? 중심을 잡고 계시잖아요. 중심만 잡고 있으면요, 그렇죠? 나와 남을 회통, 그 꿰뚫어서 보는 그 자리만 갖고 계시면, 이게 만물의 뿌리니까 뿌리 자리를 알고 있으면 가지가 얼마든지 쳐져도 나중에는 알아내겠죠. 그래서 인 상태를 유지하는 걸 최고로 치는 겁니다. 마음을 딱 깨어나기 위해서 나와 남을 안 가르고 계시면 천지 만물도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해되세요? 예, 나로부터 모든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를 자꾸 에고로 보지 마시고요. 나의 중심, 나의 존재 중심에서 만물이 나왔으니까 그 자리만 안 놓치고 계속 살아가면,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면, 우리말로 하면 모든 만물도 결국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자, 이렇게 해서 나와 그 남을 그 둘러보지 않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자, 어떻게 알아내시냐면요, 예전 어른들이 천지를 알아낼 때, 천지도 지금 내 마음의 소관이니까 나로 존재하다 보면 천지의 정보가 나한테 와요. 내 속에서 풀어져 나와요. 하늘, 땅, 만물의 근원이 난데, 나로부터 지금, 나라, 이름을 나로 붙였지만 어떤 그 존재 자체인데, 존재 자체로 살아가시다 보니까 존재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만든 그 자리에서 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납득할 만하게. 그런 식으로 다 알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내가 천지만물을 이해할 때 보십시오. 내가 따로 있고 천지만물이 따로 있으면 나를 가지고 천지만물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서로는 둘이겠죠. 하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입장에 서버리면요, 전체가 하나로 알아지겠죠. 이 입장을 서시라는 걸 지금 말합니다. 이 입장에만 서면 천지만물도 사실은 단박에는 아니어도 하나씩 하나씩 나한테 그 정보를 내 안에 원래 일이니까 드러낸다는 거. 내가 신의 입장에 서버리면 우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신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씩 알아지시겠죠. 우주가 창조된 원리를. 이미 신의 입장에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그 자리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은 이미 신성과 하나고, 그러면 신성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능력의 배양이고요. 신성이 아는 일을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지혜의 배양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자꾸 늘어서 언젠가는 그 이제 신성과 거의 닮은 존재가 되겠죠.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요게 유교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원리가 내 안에 일이 돼버리니까 사랑만 품으면요. 정이나 예절, 지혜, 성실, 인의지신의 나머지 덕목들이 그냥 나온다. 보십시오. 정이나 예절은 능력이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능력. 예절은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 겸손함을 가지고 남하고 조화를, 에티켓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 그다음에 지혜는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선인지 악인지 금방 알아낸 능력. 선악은요. 우주적인 관점입니다. 이해는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는 내 관점이잖아요. 선악은요. 우주적인 이해예요. 우주에 이로우면 선이고 우주에 해로우면 악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 내면의 신성을 못 깨닫고는요. 자꾸 좁은 소견에 선악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한테 이로운 거 아니면 나한테 이로운 거 내 나라에 이로운 거 내 가족에 이로운 걸 자꾸 얘기해요. 우주에 이로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제일 깨끗한 선이 나오겠죠. 이런 사고가 가능해지고 성실하다 이것도 능력이죠. 진리를 늘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 힘이 사랑만 보존하면 인만 보존하면 의의 지신이 다 나온다 하는 게 이게 정명도 선생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식인편 인만 알면 된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을 알아라.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전 정보가 너무 자세했죠. 학자는 반드시 먼저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혼연하게 나와 남을 안 가르는 상태를 혼동된 상태라고 해서 혼연하다라고 합니다. 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만물을 나처럼 여겨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해보세요. 나로 존재해 보십시오. 먼저 나. 나란 존재만 느껴보세요. 작은 자아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집중한 다음에 나를 이 방 안까지 확장해 보세요. 이 방 안의 일이 내 안의 일처럼 한번 느껴보세요. 둘로 가르지 마세요. 이 몸뚱이까지만 나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 방안까지 확장해 보시고 그쵸? 맛이 다르죠? 그 마음에 이렇게 둘이 있나요? 나와 남이? 한 번씩 느껴보십시오. 만물과 더불어 한 몸이 돼야 된다.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 모두 사랑이다. 자. 지금 내 앞에 남이 있어요. 남이 있는데 제가 의식을 확장했습니다. 나라는 나의 중심을 잡고 존재의 중심을 잡고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데 남한테 똑같은 지금 내가 지금 남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정의를 어길 수가 있을까요? 남한테 피해 줄 수 있을까요? 욕망이 개입되면 몰라도 욕망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거만 떨 수 있을까요? 예, 선악이 분명한데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예, 나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은 깨어 계시기만 하면 참나로만 살아가시면요 온갖 도덕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불교로 치면 깨어서 살아가시면 온갖 바라밀이 공덕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깨어서 살아가는데 불교식으로 말해볼까요? 보시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지게 피해 줄 수 있을까요? 인욕 그 사람을 못 참아줄까요? 난데요. 원래는 알아서 참는 거지 남을 내가 참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상하죠.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탁 내려놓는 요 마음이 안 되면 불교건 유교건 기독교건 서질 못합니다. 십계명도 그 마음으로 지키면은 욕먹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탁 지키면 내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서 남한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하고 살아가면은 죄 지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 크리스천이죠. 사랑하는 분이 진짜 크리스천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그 요한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바로 깨치시면 지금 정명도 사상이랑 똑같죠. 성경이랑 바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 사랑하는데 상대방한테 악하게 굴 수가 없다. 선악을 사기칠 리가 없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지. 이걸 사기치면은 이건 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오할 건 아니오해라. 그 외에는 악에서 나온 소리다. 악이 없는데 이미요. 마음에서. 왜 이해할 건 이해하지 거짓말 하겠나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찜찜한 생각이 나면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찜찜한 걸 그대로 못할 겁니다. 인정을 못하실 거예요. 수정할 텐데. 그걸 그냥 덮어주는 마음이 욕심이죠. 인으로 살아가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라는 순수 존재를 느끼시면서
나와 남을 둘로 나누지 마세요. 작은 자아 입장에서 벗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왜 하필 남이 아니고 나냐 그러지 마시고 그 나는 그 나가 아니죠. 나와 남을 가르지 마시고 존재해 보세요라는 같은 뜻입니다. 몰라 하셔도 괜찮아요. 몰라가 더 설명이 쉬울 수도 있죠. 나와 남을 몰라. 저 사람 남인가? 몰라. 몰라 하고 보시면 남인지 난지 몰라요. 거기까지 내가 확장이 됩니다. 그게 원래 우리 마음의 본래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참나 입장에서 보면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비친 제 모습만 지금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도 여러분의 참나랑 둘일까요? 이해되세요? 모두가 사실은 나일 뿐이라는 거를.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저도 여러분 마음의 오감의 대상일 뿐이니까 둘이 아니지만 여기서 저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힘, 보이지 않는 참나란 힘도 여러분과 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확장해 보면요. 전체 우주가 사실은 그대로 나의 여러 가지 표현. 나라는 놈이요. 한 나라는 놈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주를 보고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모든 우주를 각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이 총합이 우주의 마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주심이라는 게 있다. 이걸 우주심이라고 하겠죠. 우주적 나. 사실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근원적인 힘도 우주적인 내가 보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거기서 펼쳐지는 나라고 하는 작은 이런 몸을 가진 나나 저런 몸을 가지신 여러분이나 사실은 그 마음에서 표현되는 여러 이원성의 모습일 뿐이라는 걸 알 정도로 이런 개념과 이런 체험을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명 선생님 아주 간단하게 인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지켜라. 가르지 마시라.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 모두 사랑이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서 성과 경으로 인을 보존할 따름이다. 성은 뭡니까? 인을 보존하는 방법을 성과 경이라고 하는 건요. 자, 보십시오. 이 나가, 개체적인 나가 초월적인 나로 나아가는 방법을 경이라고 합니다. 유교에서. 경.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한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챙겨라. 경에서 뭐로 나아가냐면 성으로요. 성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자리라. 이건 에고가 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에고 초월을 말합니다. 여기가 이 하늘의 경지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에고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뭐죠? 참나의 영역입니다.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챙겨서 자꾸 일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걸 경이라고 하고요. 참나한테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공경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랑 참나가 가를 수 없게 에고와 참나가 가를 수 없는 이원성을 초월하는 세계에 딱 들어가는 걸 우리가 성 그럽니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 아니고는 말이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뜻한 바가 그대로 펼쳐지는 자리. 그게 순수한 상태를 성 그럽니다. 유교에서는. 그래서 인을 보존하는 방법은 성과 경이다. 이해되세요? 참나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늘 깨워서 양심을 자각하면서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양심에 충심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인을 보존하라는 말 한마디로 다 정명 선생은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상태입니까? 마음이? 나와 남을 만물을 일체로 보고 계십니까? 일체로 봐보세요. 빨리.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남이라고 빨리 안 해보세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는 하시면요. 마음이 금방 질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초월하실 거예요. 이게 인을 보존한 상태입니다. 이때의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자연스럽게 정의, 예절, 지혜가 나와요. 내 거를 챙기시려면 이게 안 나와요. 내 거 챙기는 마음이 확 커지면 이 마음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뭐죠? 이쪽이 늘면 이쪽이 줄고 이쪽이 늘면 이쪽이 줄게 돼 있어요. 양심과 욕심은. 욕심 줄이시면 양심 나와요. 욕심에 대해서 몰라 해버리시면 양심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죄 지을 리가 없다는 게 정명도 선생님 이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지하고 검속할 필요가 없다. 즉, 자 보십시오.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랑과 정의, 예절 이런 걸 안 할까봐 미리 방지하고 단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깨워서 살아가시면 되지.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면 업장이 많아서 뭐죠? 욕심이 많아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지적인 면으로 가서 억지로 궁극에서 찾아낼 필요도 없다. 내가 우주의 진리를 알아내야지 하고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다. 이미 신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미 신이고 신성인데, 신인데. 여러분 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차차 알아지겠지. 막 밖에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예, 참나로 살아가시다 보면 원리가 알아져요. 신기하게 보세요. 참나로 깨어나 살아가신다고 치죠, 지금.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참나로 살아가신다는 것 자체가, 보십시오.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 욕심을 안 부리겠죠. 그러면 정이나 애절이 절로 나올 거고, 나와 남을 안 가르고 초월적인 눈에서 보니까 나와 남이 이렇게 반응할 때 선한 내 쪽에서 사단을 지키면 다 행복해지고 사단을 어기면 다 불행해진다는 걸 그냥 알겠죠. 이치가 그냥 알아져요.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남 보듯이 보이게 되니까요. 객관적으로. 나라는 놈이 아무개가 윤홍시기가 사단에 어긋난 짓을 하니까 주변 분위기가 싸해지고 사단을 지켜주니까 훈훈해지더라 하는 것을 초월적 입장에서 계속 보면서 자기가 알게 신호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억지로 뭐가 진리인지 막 산으로 들러 안 찾아다녀도 자기 마음만 보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와요. 자기 마음 쓰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 쓸 때는 이런 일이, 이런 마음 쓸 때는 이런 일이. 또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나한테 해로운 걸 귀신같이 아는 마음을 욕심 그랬죠. 모두에게 해롭다는 걸 귀신같이 아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즉, 양심은 본래 알고 있어요. 뭐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근데 그걸 자꾸 안 보다가 깨어있으니까 잘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모두가 슬프겠구나. 이거보다는 이게 더 모두에게 이롭겠구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근데 평소에는 욕심에 묻혀서 안 들리던 소리가 깨어있으니까 자꾸자꾸 들리니까 우주가 원하는 걸 자꾸자꾸 알아집니다. 우주는 나로 하여금 사단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게 알아져요, 그냥. 이게 알아지시지 않으면요. 진정으로 본성을 봤다는 말을 못합니다. 견성이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내 본성을 봤다고 하면서 본성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너무 알아내려고 미리 억지 부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하나 단박에 알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져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건 사람이 도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모두에게 이롭구나. 참나는 이걸 원하는구나. 즉 참나는 나로 하여금 사단으로 살으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알아져요. 안팎이 똑같기 때문에. 즉 현상계도요. 남들도 내가 사단을 하면 좋아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나랑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에도 똑같은 참나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하면 좋아하고 사단을 안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아져요. 안팎이 똑같다는 걸 알아집니다. 그러고 나면요. 사단을 안 지킬 도리가 없어져요. 더 인을 충실하게 되고 진리를 알수록 더 이 양심적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불에 손 넣으면 탄다는 걸 알면 절대 손 안 넣듯이 다 사단을 원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주가. 생명체는 다 원해요. 동물한테도 나는 동물을 다룰지 몰라서 사단만 지키시면 동물이 싫어할 리가 없겠죠. 동물을 배려해주고 동물 입장을 헤아려주고 해를 주지 않고. 반대로 해보세요. 입장을 배려 안 해주고 볼 때마다 욕하고 발로 차고 언젠가 물겠죠. 그렇죠. 이 안 좋은 결과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결과, 좋은 결과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느긋해지세요. 복잡한 이해타산을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군자가 되실수록. 그래서 이런 견성을 소철히 하시면 군자가 되는데, 군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투입한 변수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사단에 맞게만 투입해요. 당장의 결과를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주는 그런 공식이 돼 있다는 걸 지혜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양심에 맞는 것만 계속 투입합니다. 그럼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게 돼. 사단에 어긋난 결과, 즉 남의 속을 긁는 짓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내 속이 크게 긁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때 딱 사단이냐 아니냐만 보고 처리합니다. 일처리를. 이래서 군자들은 신속해요. 일처리가.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군자는 신령하다. 낌새를 갖다가 그렇게 잘 알아챈다. 낌새가 뭐냐면 사단에 맞는지 안 맞는지요. 탁 어떤 일의 조짐 하나만 보고도 알아내요. 이거는 모두에게 해롭겠다. 바로 안 해버려요. 작은 싹 하나 보고 바로 알아내요. 이 일은 좋은 일이다. 실천해요. 이렇게 이제 자명해지는 달인의 경지에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입만 보존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만약 마음이 게으르다면, 마음이 에고 입장에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에고 입장을 취한다면 에고는 온갖 나쁜 버릇들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심해야 맞아요. 자기 개발서 막 읽으면서 제발 이것만은 어기지 말자 막 그 벽에다 붙여놓고 외치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참나 입장에서 인을 보존하며 살아가면요. 나쁜 버릇이 자꾸 녹아질 텐데 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냐. 자기 개발서 읽지 마시고 인을 보존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 애고 괴롭히지 마시고요. 안 될 일로. 뭐 4시에 일어나자. 뭐 친구에게 뭘 뭐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막 오늘 뭐 술은 여기까지.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를 방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깨어있을 것도 하시라. 마음이 깨어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될 텐데. 깨어있지 못하니까 일어난 일인데 자꾸 말단에 가서 애고랑 싸우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명동 선생님이 아주 고수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편하게. 주자나 이런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쉽게 못 해요. 왜냐? 자기만 해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진짜 놀아버릴 확률이 있어서 이런 말을 못 해요. 근데 정명동 선생님은 이런 게 자기한테는 자유롭게 되니까 해보니 그렇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사실 어떤 것도 한다, 안 한다도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절로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고수의 경지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 공부 시작할 때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데요. 참나랑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혜랑 이런 능력이 늘어나는 걸 먼저 관찰하셔야겠죠. 근데 정명생 말은 이게 바로 된다는 게 아니지만 정명생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양심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심 믿고 가시라고요. 마음 편하게. 다만 바로 된다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 나오니까 계속 그 사랑을 보존하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심이다 싶은 거는 무조건 실천하시면서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면 방지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원리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찾아야 마땅하겠는데 이미 양심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면, 명도 선생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오래되다 보면 자연히 모든 원리가 밝아질 텐데. 보십시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제대로 안 됐는데요. 어떻게 양심만 보존하고 품고 살면은 만물이 알아질까? 자, 이걸 여기서 혹시 신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다 모른다고 깨어만 있으면 우주의 이치가 그냥 눈앞에 다 펼쳐질 거야. 전생이 보이고 막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일까요? 양심을 품고 사시다 보면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다 보면 오래되다 보면 자연히 원리가 알아진다는 게 매사에 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양심을 적용하고 이때는 어떤 게 사단이고 이럴 때는 어떤 게 사단인지가 하나씩 알아지겠죠. 그게 자꾸 알아지다 보면 인간관계 모든 거에 대해서 의문이 사라져요. 그렇게 알아지는 겁니다. 양심을 품고 사시다 보니까 매사에 당장 부닥친 일이 공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서 어떤 게 사단으로 처리, 이게 사단에 맞는 답인고 하고 자꾸 보시게 되면 금방금방 요령이 보여서 나중에 참나의 눈으로 그 세상을 보면서 사시다 보면 만물을 나와 남 둘러보지 않고 그 안에서 최선의 상생의 답을 자꾸 찾아내시면요. 이 진리가 다 눈앞에 펼쳐지게 돼 있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으신 겁니다. 어찌 궁구하여 찾음을 기다릴 것인가. 여기 말고 참나를 놓고 밖에서 찾으면 절대 우주를 다 알아도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은 본래 자비롭고 정의롭고 겸손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명하고요. 양심만 잘 보존하시면 여러분 양심이 자명하지 않은 걸 못 견디게 돼 있기 때문에 자명한 것만 자꾸 모으시고 찜찜한 거는 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대철인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비양심적이면요. 찜찜한 거랑 꼭 같이 사세요. 찜찜한 걸 못 버려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품고 계시니까 그게 다 방 전체를 오염시키는데 못 버립니다. 깨어 계시면 버릴 힘이 생겨요. 너가 언제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하고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버리게 됩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게 아무거나 믿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고 내려놓게 돼. 그렇죠? 남 해치는 걸 믿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어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믿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 이루어지기를. 이런 일들이 도리가 자꾸 보이게 된다니까요. 이런 공식들이 보인다는 게 기적입니다. 모르고 살다가 하나씩 장님이 눈을 뜨듯이 하나씩 사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깨어서 사시면. 이 돈은 사물과 대립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사물이라도 그걸 가지고도 이 돈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천지를 가지고도 이 얘기는요. 천지 가지고도 돈을 설명 못해요. 천지도 도의 한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 땅이라는 것도 도를 표현한 한 물건이지 그게 돈은 아니기 때문에. 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 못 설명해 준다. 천지의 작용은 모두 나의 작용일 뿐이다. 바로 나오죠. 나의 작용일 뿐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갇혀 있다. 맹자부터 이상해요. 만물이 다 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신성이거든요. 나라는 신성에서 우주 만물이 다 나왔다. 마땅히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정성스러워지면, 지금 맹자가 다 얘기한 거죠. 나를 돌아보가지고 나와 남, 내 안에서 나와 남을 초월한 상태, 지극히 정성스러운 상태, 양심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수가 없다 라고 하셨다. 만약 자신을 돌이켜 보아 정성스러운 경지, 나와 남이 둘이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두 가지 물건, 나와 남을 가지고 서로 대립시키고 있게 된다. 나를 가지고 저것에 합치하려고 한다면 끝내 합치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나를 가지고 남을, 이게 정성이라는 건 모르고 나를 가지고 남을 자꾸 나랑 맞추려고 하면요, 둘 다 서로 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합쳐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나와 남이 없는 자리에서 이 둘을 합치면요,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찌 즐거울 수가 있겠나. 지금 맹자 말을 풀어줍니다. 또 장행거라는 분이 쓴 서명의 글을 가지고, 이 서명에 보면요, 만물이 본래 다 하나단 주장을 해요. 여기에 참 이런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참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우주가 하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을 보존하는 거, 우주와 나와 남을 지금부터 가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이건 나 밥 먹을 때 내 입에 넣어야 될지 남의 입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남을 초월적 입장에서 보면서 나와 남을 잘 살리시라고요. 나는 나대로, 남대로. 그래서 내가 내 욕망을 충족하지만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조차고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그런 참나자리를 늘 지키시면서 이원적인 세계에서는 나는 나를 먼저 챙겨야 맞잖아요. 챙기시되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 남을 나처럼 존중해 주니까 사랑과 인위의지를 다 쓰실 거 아닙니까? 인위의지를 잘 쓰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 들으시고는 이제 막 길을 가다가 막 운전하다가 놔버리고 정신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길 건너다가 난지 버스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가는 겁니다. 가시면서도 아 이게 생사가 하나구나 가실 거면 모르겠는데요. 뭔가 억울하실 것 같으면 그러지 마시고 나와 남을 둘 다 존중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월적 입장에선 하나니까. 이원성의 세계와 이원성이 초월한 세계랑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두 개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잘 합쳐져요. 사랑을 보존하는 것 외에 다시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지금 정명도 선생의 공부 경지입니다. 깨어있기만 하면요, 이니지가 잘 돌아가서 다 알아지는 그 경지에 지금 사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도 그러면, 그럼 이건 정명도나 하지 우리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참나만 아시면 이게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시면 맛은 똑같죠. 잘하냐, 역량을 더 잘하냐 못하냐지 이건 이미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나와 남만 안 가르시면, 아까 말했지만 오래 지나면 더 좋아진다는 거지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자꾸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솟구치실 겁니다. 그걸 자꾸 표현하시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자꾸 표현해 보세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딱 봤더니 막 그 누가 자식이 와서 나한테 막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제가 주로 그래서 그랬는지 그게 생각나요. 어머니를 너무 괴롭히드렸던 것 같아요. 막 했대. 이렇게 같이 대응하시기보다 둘러보지 않고 대응하시면 맛이 다르겠죠. 아주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와서 저를 괴롭힐 때 같이 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더 나은 대응을 하고 싶잖아요. 둘 다 살 수 있는 대응을. 몰라. 얘랑 나랑 둘이 아니다. 고마움으로 보면 이니지가 착 펼쳐지겠죠. 그걸 한번 써보세요. 그 변수를 써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실험한다 생각하시고 몇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냥 사시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이 관계들이. 쟤도 좋고 나도 좋아진다 하면 써보세요. 계속 써가지고 좋으니까 권하는 거지. 했는데 별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건 뭐 안 하셔도 되겠죠. 한번 해보시라고요. 진짜 우주가 이 공식대로 돌아간다고 하고 의문을 내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전 성인들은 다 된다고 자신했던 거거든요. 해야 할 일을 실천할 뿐 늘 인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양심에 충실하시게 살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이게 맹자가 한 얘기인데요.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이게 맹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정명도 선생의 또 근원에는 맹자가 있어요. 맹자, 정명도.
왕향명 이렇게 보통 계보를 많이 치는 이유가 이런 구절 때문인데요. 반드시 필, 유, 사, 일이 있어야 된다. 필유사언, 이거는 어조사언자고요. 반드시 일이 있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심물정, 마음으로는 바르게 하지 마라. 이게 진짜 이상한 맹자의 이게 호연직이 그리는 비법이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망, 잊어버리지 마라. 물초장, 돕지도 마라. 이게 물망이 여기에 해당되고 물조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에 반복해서 호연지기 기르는 법을 얘기해요. 호연지기는 아까 얘기했죠. 호연지기는 아까 그 처음 얘기했는데 양심을 어기시면 여러분이 손발이 오그라들고 창피해요. 그 위축된 에너지가 있으면 호연지기는 죽어요. 쫙 쪼그라들어요. 양심에 상쾌하면요. 뿌듯하면 호연지기가 온몸에 청명, 맑고 시원한 기운이 확 뻗쳐요. 기분이 좋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호연지기를 잘 기르고 싶으면 결국 핵심은 양심이거든요. 양심만 잘 지키면 호연지기는 넘치니까요. 몸에 당당한 기운은. 양심 지킬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일삼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양심에 부끄러운 게 없게 하라는 거는 반드시 부끄러운 일은 처치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일만 해주고 더 잘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내 양심에 보세요. 내가 갑자기 성인처럼 하려고 하면 양심이 자라질 않아요. 죽어버려요. 오히려 부처님은 이럴 때 가족을 버리셨지 하고 갑자기 가족을 버렸다가 춥고 배고프고 하면 뭐 마음만 더 괴로워지지 안 돼요. 원하는 게. 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아 이럴 때 예전에 의사들은 몸을 던졌지 하고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내 몸이 너무 아깝고 그러면은 이게 충돌나잖아요.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은 내 역량만큼 울림을 줘요. 내가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안 빌려주는 게 찜찜한 거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 안쪽으로 뭘 누구한테 못 빌려주면 찜찜하지. 1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못 빌려주는 게 찜찜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찜찜함이 있더라도 약해요. 내 역량 안에 있는데 내가 안 하면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역량 안에서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도 돈을 빌려주려면 한 1억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지금 울림이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요. 너는 그 정도만 하라고. 너 역량에는 그게 그거면 최선이다라고 양심은 분명히 신호를 주는데 더 잘하려고 하다가요. 이제 양심이라는 걸 할 게 못 되는구나 하면 그냥 바로 가산을 날려버리는 일이구나. 오판을 하게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심 기르는 비법은 양심을 부끄러운 짓 안 해야겠다는 걸 양심을 잊어버리지도 말되 조장, 잘하게 도와주지도 마라.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게 비법입니다. 자기 양심에 그대로 투명하게, 안팎이 투명하게 내 양심에 찜찜한 만큼 그걸 해결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실력이 봄에 풀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도 선생은 그렇게 양심을 충실하게만 살아가면 저절로 저절로 자라는데 억지로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다음 바로 나오죠.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되 억지로 조장하지도 마라. 오직 고요하되 또랑또랑 깨어있으면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털끝만한 억지로 조장한 힘도 기울인 적이 없으니 더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이 바로 성과 경으로 사랑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사랑만 보존한다면 곧장 나와 남은 합쳐질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나와 남을 가르지만 마시라는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살아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심이 자라서 여러분이 양심을 그 알아야 할 진리를 다 알고 자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은하계의 정보, 뭐 우주 탄생의 비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그런 거는 더 부차적이에요. 그런 걸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따져보다 보면 자명한 걸 찾아가다 보면 다 아시게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간하는 게 첫째입니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양심에 떳떳한지 찜찜한지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시다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이요.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 알아내는데 더 알아낼 수 있는데 못 알아내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에고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로는 충분히 이 자료로는 이걸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안다고 먼저 질러버리는 마음. 그렇죠? 이 자료로는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야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렇죠? 자명하지 않은 증거를 오판하는 그 마음. 자, 양심만 정확히 쓰면요.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걸 최대한을 알아내겠죠. 그러면 충분하죠. 더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조장을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를 재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그 재료를 쓰시면요. 누구나 들어도 인정할 만한 자명한 진리가 날마다 밝아질 텐데 욕심을 자꾸 붙이니까 무지랑 아집 때문에요. 선입견과 자신의 나한테 이로움과 해로움과 때문에 자꾸 진리가 왜곡돼요. 한 사람이 틀어버리고 한 사람이 틀어버리면 그 뒷세대는 또 틀어지고 또 틀어져서 자꾸 진리랑 멀어집니다. 즉 우주적인 과학적인 진리마저도 양심이 양심적이야만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최선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 내 양심에 떳떳하냐 아니냐를 이걸 분간하는 힘이요. 우주의 모든 진리를 알아내는 것보다 귀합니다. 이게 돼야 그게 되니까요. 이게 안 돼버리면 다 가짜가 돼서 나중에 아무리 서로 주장해도 결국 뭐냐면 내 주장을 갖다가 남한테 이기려고 자꾸 근거 갖다 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과학계가 아니라 어디라도. 내 주장이 남의 주장을 이겨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근거 갖다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아전인수가 되고 다 자기 합리화, 에고의 노림일 뿐이에요. 나와 남을 떠나서 보실 수 있는 분만이 이거는 공정하게, 자명하게 이 재료로는 이거밖에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걸 이상을 얘기하면 그건 오바다. 이해되십니까? 또 그거 이 재료 가지고 이거밖에 말 못해도 그건 미흡한 거다. 과하거나 부족한 걸 그냥 알아요. 자명하게. 투명하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과학적 진리마저도 사실은 다 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된다. 모든 마무리의 진리를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양심 무지와 아지에 빠져버리면 알만한 것도 다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에고의 힘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죠? 좀만 더 하고 잠깐 쉬죠. 자 양지와 양능은 원래 잃어버릴 수가 없다. 자, 이 나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양심에는요. 이 나라는 놈은 뭡니까? 나라는 놈은 양심이죠. 예, 좋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원래 받고 있는 순수한 마음 자체가 양심이 그 도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양심 이렇게 부릅니다. 양심에는요. 지적인 장용, 십이지심을 말합니다. 나머지 측은 사양, 수호, 그 성실지심은 뭡니까? 양능. 이거는 능력, 실천 능력을 말하고요. 이 양심은 이거는 뭐죠? 이 지적 어떤 지적 능력인데요. 능력으로 치면 이 판단력을 말합니다. 양심은 시비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겠죠. 왜냐? 우주를 만들 정보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성이라면 여러분 내면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신성이라면 전지전능한 힘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게 인간한테 왔을 때 그걸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인간이 갖고 있을 때 그 양지는 결국 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부딪히는 현실에서 선악을 바로 찾아내요. 그리고 양능은요. 선은 하고 악은 안 해요.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복원하시면 여러분 성인이에요. 양지 양능만 복원하시면. 자, 공자님 때랑 지금 때랑 지금 알아야 할 정보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공자님이 성인이 지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만약에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가졌냐로 성인을 치자면 요즘 그 초등학생이 가진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성인을 치는 게 아니라고요. 성인은 양지 양능의 능력이 얼마나 복원됐냐 그 영성지능의 레벨로 치는 겁니다. 이게 영성지능이에요. 얼마나 우주의 진리, 선, 옳은지 그른지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하느냐. 주어진 재료 안에서. 원시시대에도 성인이 나올 수 있어요. 원시시대에도 돌로 깎아서 쓰면서도 도덕적 판단을 제일 정확히 하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 양능의 능력이 양심 안에 원래 있으니까 입만 보존하면 나와 남만 둘로 가리지 않고 살아가시면 자꾸자꾸 나올 텐데요. 원래 전지전능한 힘이 있어서 자꾸자꾸 보십시오. 자명하지 않은 거 보면 찜찜하실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맞다 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할 때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 자꾸 불쌍하다고 느껴지실 거고 남이 정의감 잘못된 일을 보면 울컥하실 거예요.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꾸 올라와요. 마음에서. 남을 보면 예절을 지키고 싶고 자꾸 올라오는 그 마음을 충실히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나만 붙잡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양지 양능을 잘 실천하시라는 얘기까지 있는 겁니다. 참나의 그 작용으로 펼쳐지는 양지 양능을 잘
그 실천하시면 습관화된 마음, 습심, 온갖 나쁜 버릇이 들린 마음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보존하여 익숙하게 해야 된다. 양지양능이 원래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이 습심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 나쁜 욕심의 마음, 그 욕심으로 한 모든 짓들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습관화된 마음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식 용어로 업장을 정화한다 그러죠. 업장을 지운다. 이렇게 지워가다 보면 예, 익히는 것이 오래되면 자꾸 좋은 버릇이 들리겠죠. 이니지가 생활화되다 보면 나쁜 옛날 습관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거를 양지양능의 확충, 맹자는 사단을 확충하라 이랬죠. 이 원리는 지극히 간단하니 오로지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없을까 걱정일 뿐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하냐 못하냐다. 이미 그것을 체득하여 즐거울 수 있다면 맹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참 나와 남을 둘로 안 갈랐더니 양심대로 살았더니 즐겁구나 하는 그 마음까지 생겼다면 이게 원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미 마음이 즐겁기까지 한다면 지킬 수 없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밌게 살아라 얘기죠. 양심이 재밌다면 이미 양심껏 사시면 성인 될 거는 고속도로 이미 들어선 거랑 똑같기 때문에 도달할 거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 아주 좀 그 이 참나랑 아주 녹아서 사신 분이 편하게 지금 권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쉬운 비법을 양심을 깨쳐서 몰라 괜찮아 해서 양심이랑 친해진 다음에 양심과 함께 살아가시라.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다 보면 점점 더 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의학서에 이르기를 손과 발이 마비되는 병을 일러 불인이라고 한다. 이 말 참 좋다. 이 말이 진짜 좋죠. 보십시오. 여기 이 손이 마비돼서요. 지금 여기 느껴지는 통증이 안 느껴져요. 이걸 불인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지금 이 손발이 지금 저랑 둘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인자하지 못하다라는 병 이름을 붙인 건 참 말이 좋다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잖아요. 마비되지 않아야 된다. 즉 남이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내가 전혀 그 아픔이 안 느껴지면 이게 불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비된 겁니다. 공감 능력이 지금 마비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일입니다. 사랑이란 건 천진만물을 내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전달되면 안 돼요. 불인한 거예요. 나가 아닌 것이 없다. 만물이 모두 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느 곳엔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모두가 나일 뿐이다. 만약 만물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게 된다면 만물은 절로 나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만물이랑 나랑 둘이 아니라면 둘이라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 예컨대 손발이 불인하면 기운이 이미 관통되지 않아서 모두 자기에게 속하지 않게 되는 거랑 같다. 이 공감 능력이 퇴화되면은 나와 남이 둘이 돼버리고 이 이원생의 세계에 너무 깊이 빠져든 거죠. 나랑 남이 자꾸 둘이 돼서 지극한 소인배가 돼갑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존재가 돼가요. 이게 도에서 제일 멀어진 모습입니다. 나만 알게 되는 존재. 그래서 이건 환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존재를 보면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인병에 걸린 환자. 공감 능력이 퇴화돼서 남한테 뭔 짓을 해도 자기만 이루어오면 좋다고 하는 경지까지 가버린 병증이 중증인 환자예요. 고쳐놔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환자인 채로 놔두는 게 여러분이 불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욕하고 그 사람들을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인들도 미워하고 분노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건 뭐냐면 의사의 분노예요. 저 병을 고쳐놔야 된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근데 그냥 단순히 또 그 사람을 증오하는 걸 끝낸다면 여러분도 별로 그렇게 나을 게 없어지죠. 예. 그래서 양심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양심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불인한 상태에 있으면 전체가 지금 부조와 건강이 잃어버린 상태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빨리 고쳐놔야 돼요. 강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뚫어야 돼요. 막힌 혈관을. 그러니까 그 강한 수술에 해당되는 게 우리 뭐죠? 범죄에 대한 처벌에 해당되는. 처벌이 엄정해야 되는 이유가요. 단순히 용서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의 마음은 기본이고요. 사랑하니까 엄격하게 처벌할 때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양심이 뚫리게 해줄 방편이거든요. 처벌이란. 막연히 감방에서 몇십 년 있다 나와서 또 죄 저지르면 지금 처벌이 된 건가요? 처벌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처벌의 목적은 그 사람의 양심을 다시 뚫어놓는 겁니다. 오혈, 막힌 오혈을 뚫어놔야 공정한 처벌이 됩니다. 그게 처벌과 교화가 이제 교화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또 온전한 처벌이에요. 처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막힌 양심을 자극을 줘서 다시 뚫어내가지고 살게 해놓는 겁니다. 불교로 치면 지옥이 왜 존재할까요? 막힌 소시오패스들을 갖다가 뭐죠?
끓는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양심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뭐죠? 아주 전기 충격에 해당되는 센 처벌들인 겁니다. 수술, 아주 큰 수술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다시 인간으로서 살아나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셔도 병원, 중증 환자들이 가는 병원이고요. 거기까지 가시기 전에, 예, 그 웬만한 작은 병원에서 빨리빨리, 작은 병일 때 빨리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검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사단으로. 이해되십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은 저기 저 큰 집에 가서 처벌을 크게 받아야, 제대로 받아야 또 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화라는 것도 처벌이라는 것도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 괴롭히려고 그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복수하려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일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널리 베풀어 중생을 구제하면 성인의 공용이다. 널리 남을요 남한테 안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때문에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주고 내가 뭘 갖고 싶으면요 남도 그걸 되게 갖고 싶을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게 양심이고요. 내가 꼭 저 자리 이루고 싶다 하면요 남도 이루고 싶겠구나 해서 이르게 도와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요. 남의 입장을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는데 나 상대방도 원하겠구나 이렇게 역지사지를 잘 해주는 것이 사랑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라고 논어에서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랑을 연구해야만 사랑의 본체를 얻을 수 있다. 늘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이 입장에 사시면서 예 남에 대해서요. 늘 내 입장만 이 나와 남을 초월한 입장에서 보시면서 나랑 남을 동등하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런데 남도 이러지 않을까 하고 내 입장에서 하나씩 일을 풀어가시면 완벽한 나와 남의 하나는 이원성의 세계는 없다 치더라도 최대한 그 자타불이에 가까운 모습이 펼쳐지겠죠. 이게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만 있다면 어떨 때는 정의, 처벌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품어줄 수도 있지만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모두가 잘 살자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여러분의 그 양심에서 출발한다는 양심만 잘 지켜주시면 알아야 할 거,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돼 있고 하셔야 할, 어떻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정의를 해줘야 될 때 그 할 수 있는 힘이 양심에서 솟구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한테 총알을 바로 총알을 당신 총알을 한번 총 쏠 테니 총알을 한번 몸으로 막아봐라 하면 막으실 분 있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가족한테 총을 쏘면은 가만히 계실래요? 그게 순간적으로 총알 날아오는 게 잘 인식이 안 되겠죠.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나겠죠. 즉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없던 힘이 나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독립운동 어떻게 했을까? 혹시 나라를 망해 보시면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내가 죽더라도 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이게 평화로울 때 단순히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총알을 내가 막는다고? 차 앞에 띄워줄 수 있다고? 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랑 둘로 보이지 않는 가족이 그 밑에 쓰러져 있다면 지하철에도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뛰어드는데요. 요 힘이 여러분한테 이미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랑 아집만 지우시고 양심대로 사시면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터져나오게만 해주면 엄청난 지혜랑요. 이미 여러분은 많이 알고 계세요. 왜 남 욕하실 때 보면 정말 잘 알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 마음을 배려해서 이렇게 했어야지.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이 하진 않죠. 알고는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어요. 지적 능력은 있으세요. 뭔가 모른 척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한테 이미 있는 거를 양심만 보존하시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5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